한 3분 30초 정도 됐습니다. 다 못했어도 괜찮으니 같이 보자. 우선은 구문을 한두 개를 먼저 볼 건데,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아마 읽으면서도 느꼈을 수도 있는데, 여기 보시면 with little time and resources devoted 하면서 부대 상황 나왔어. 부대 상황. 디보트라는 단어는 이제 가장 먼저 사전 검색하면 나오는 단어가 헌신하다라는 의미로 가장 먼저 나오거든. 근데 이제 부대 상황이니까 뭐뭐한 채로라고 해석을 할거 아니야. 게다가 리틀이면 노의 개념이지. 그래서 시간과 자원을 헌신하지 않는 채로. 시간과 자원을 헌신한다라고 그러면 말이 조금 이상하거든. 그래서 이거를 헌신이라고 하지 말고 투자라고 해석을 해보자. 투자. 투자. 그럼 다시.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지 않는 채로. 어디에? 과학의 커뮤니케이션에 투자하지 않는 채로. 이렇게 해석하면 좀 해석이 잘 되겠지. 자, 리틀은 노라는 거 반드시 기억했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투자하지 않겠다라는 뜻인 거고. 그 다음에 이걸 어법 문제로 내면 이제 얘를 ing를 쓸 거냐, ed를 쓸 거냐, 이렇게 문제를 내는 거지. 그리고 아마 나도 어법 문제를 이렇게 냈을 거야. 그래서 시간과 자원 입장에선 투자되어지는 애들이잖아. 시간과 자원은 투자되는 거니까 ED를 써야 수동 개념이 전달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얘기를 했고, 내신 출제 하시는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이거 아마 낼까 말까 고민 많이 하실 거야. 이제, 내야 되는데 애들이 이거 너무 다 공부를 했겠지? 그럼 오히려 역으로 내지 말까?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 거거든. 그러니까 얘는 분명히 후보가 되는 애니까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자, 두 번째. 자, 여기 rather than이라는 표현이 뭐뭐라기보다는 이란 뜻이잖아. 근데 여기서 rather than이 전치사로 쓰였어. 전치사. 자, 그래서 이거를 오른쪽에다가 다시 한번 적어볼게. 자, 전치사는 뒤에 명사를 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근데 전치사가 뒤에 명사를 쓴다는 걸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뭐냐면, 전치사 뒤에 나오는 그 단어가 바로 명사가 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전치사가 내리고 있는 어떤 의미의 범위라는 게 있거든. 의미의 범위에 만약에 주어 동사가 들어간다? 그러면 동명사 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맞아. 자, 예를 하나 들어볼게. 자, I am aware. 난 인식하고 있다라는 뜻이지. 근데 뭐를 인식하고 있냐면 하면서 이제 뭐를 인식하고 있는지 뒤에다가 문장을 쓸 거야. 예를 들면, Sandy is sick. 이런 식으로. 다시, 나는 인식하고 있다. 샌디가 아프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면 이 전치사가 데리고 있는 범위가 요만큼이잖아. 근데 하필이면 또 주어 동사가 들어갔다고. 그러니까 요럴 때는 동명사 쓴다라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가는 거야. 그래서 is가 아니고 being으로 바꿔야 어법적으로 맞아. 이해했지? 자, 그럼 이거를 왼쪽으로 와서 보자. 자, rather than이라는 전치사가 품고 있는 범위를 한번 생각해 볼 건데, Science communication being an afterthought. Afterthought라고 하면은 이 단어 있지 않나? Afterthought. 나중에 덧붙이는 거라고 나와 있네. 그러니까 지나고 나서 생각한다는 뜻이겠지. Afterthought. 지나고 나서 생각한다라는 뜻일 건데, 과학적 커뮤니케이션이 나중에 덧붙이는 것이 된다기보다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문장일 거고, 이 전치사가 품고 있는 범위 속에 주어 동사가 들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동사를 동명사로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 그래서 어법 꼭 기억합시다. 이거 엄청 중요해. 내신 문제로 어법 문제를 낸다? 그럼 나는 저거 1순위로 낼것 같아. 자, 처음부터 읽어봅시다. 그렇게 어려운 글은 아니야. 사실 보면은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자, 과학적인 업적이 있어. 예를 들면 어떤 과학자가 훌륭한 발견을 했어. 근데 발견하고 끝나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이걸 사람들한테 전달을 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업적을 세우고 나서 그거를 전달하는 게 혹은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글쓴이가 얘기하는 거야. 중간에 이제 어떤 얘기도 나오냐면, 과학적 업적이 진짜 보잘것없는 거면 전달 못해도 상관없지. 뭐 어차피 쓰레기 같은 업적이면. 근데
이게 굉장히 엄청난 업적이야. 근데 그걸 사람들한테 전달을 못 한다고? 그거는 큰 문제가 되는 거지. 만약에 아주 훌륭한 업적을 만들어 놓고 나서 전달을 못 하면, 근데 글쓴이가 그걸 뭐라 그러냐면, 그거는 과학자가 가지고 있는 좀 이상한 취미 같은 게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까지도 표현을 해. 그렇겠지. 자기가 뭔가 발견을 해놨어. 사람들한테 안 알려주면 뭐 어쩔 거야. 그거 취미생활밖에 더 돼?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거든. 하비란 단어가 나왔지. 자, 이제 보시면, Good science communication이란 좋은 과학적 소통이란 요구한다. 어디에 주목하는 걸 요구하냐면 이제 두 가지를 주목해야 된대. 첫 번째, 과학 자체에 주목을 해야 된대. 이거 말하는 거야. 과학적 업적을 잘 만들어야 되고, 자, 두 번째, 프레젠테이션. 사람들한테 전달한다는 뜻이지. 프레젠테이션은 뭐 발표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거랑 같은 의미라고 생각을 하면 될것 같아요. 자, 다음 문장 보면, 만약에 그 과학 자체가 좋지 않다면, 여기서 과학이라고 써있긴 하지만, 얘는 사실상 과학적 업적이라고 이해를 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과학자가 업적을 별로, 좋은 업적을 만들지 못했다면이라는 뉘앙스인 거야. 그 업적이 별로 훌륭한 게 아니라면, It doesn't matter. 중요하지 않아. How well you dress it up. 당신이 그거를 얼마나 잘 dress up, 이렇게 꾸미는지, 얼마나 잘 꾸미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별것도 아닌 건데. 그거는 여전히 좋은 과학이 아니잖아. 됐지? 자, 여기서 이제 dress up이라는 말이 이제 가장 직감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옷 입히는 거지. 그러니까 옷을 잘 입힌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up이라는 표현을 쓴 건데, 맥락적으로 봤을 때그 과학적 업적에다가 옷을 입힌다라는 거는 사람들한테 전달한다는 의미로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 업적을 만들고 잘 포장해서 사람들한테 준다는 뜻이거든. 똑같다라고는 볼수 없겠지만, 얘는 그러니까 이렇게 점점 찍으면 똑같진 않은데 그냥 비슷한 거다라는 뜻이잖아. 얘는 소통이라는 말하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하고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 표현인 거라고 나는 보는 거고. 근데 그 과학적 업적이 별로 좋지 않아? 그러면 소통 잘하고 못하고 별로 의미 없는 거야. 어차피 쓰레기니까. 만약에 과학이, 다시 과학적 업적이, 자, 훌륭한 업적이라면, 근데 it is not presented well. 근데 그것이 잘 프레젠트 되지 않는다면, 잘 전달되지 않는다면, 그 과학적 업적은 힘을 잃어버려. 그리고 임팩트를 잃어버리겠지. 진짜 아쉬운 상황이 생기겠지. In the worst case scenario, 이거 최악의 라는 뜻이야. 최악의 케이스의 시나리오에서는, 그러니까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이거는 뭐가 되냐면 방종한 취미가 될 거야. 이게 사전적으로 방종한이라고 나오나 봐. 그래서 밑에 주석에 써 있지. 방종한. 단어 얘기를 좀더 해줄게. Indulgent라는 단어가 내가 사전 검색을 해보진 않았거든. 근데 나는 이 단어를 어떻게 외우고 있냐면 탐닉하는이라고 외우고 있어. 탐닉하는, 이거 썼다 지울게. 탐닉하는. 근데 이 탐닉한다라는 말이 어떤 거냐면은 내가 뭔가 이렇게 막 엄청 빠져 있고 몰두해 있는 걸 탐닉한다 그러거든. 근데 보통 좋지 않은 거. 예를 들면은 뭐 마약 이런 것들이 아닐까 싶어. 그러니까 마약에 빠져 있다 막 탐닉, 마약을 탐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indulge라는 단어가 그런 의미거든. 그래서 indulgent 합이면은 과학자가 빠져있는 취미인데 그거를 긍정적으로 안 보겠다라는 의도가 들어갔다고 생각해도 괜찮아. 자, 다시 한번 해볼게. 자, 최악의 경우에는 이거는 마치 indulgent한 취미 같은 게 되는 거야. 뭐를 위한? Self-edification of the scientist. 과학자의 자기 개발을 위한. 자기 혼자 취미 생활하면서 자기 개발하는 것밖에 더 돼? 되게 부정적인 거지. 그리고 is not used. 자, 병렬. 어법 먼저 하자. 병렬, 이렇게 병렬인데 요런 것도 내신으로 잘 나오지. 요런 거 오른쪽에다 적어볼게. 자, be used to 부정사 면 사용되다. 자, to 부정사니까 뭐뭐하기 위해서. 그래서 뭐뭐하기 위해 사용되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자, 우선 해석을 먼저 해보자. 자, 해석을 먼저 해보면, 자, 최악의 경우에는 이거 그냥 방종한 취미밖에 안 되는 거고, 이거 그 과학적 업적이라고 하는 게 사용되지 않을 거야. 뭐 하기 위해서? The body of knowledge. 어떤 지식이라는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사용되지 않을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는 표현.
자, body는 몸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어떤 지식의 전체적인 것이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body라는 말을 썼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그 해석을 좀 참고를 해보자. 해석에는 뭐라고 써있지? 지식 체계라고 써있네. body라는 말을 체계 이렇게 해석을 했어. 자, body라는 말은 몸만 있는 게 아니고 뭔가 이렇게 많이 모여 있는 걸 body라고 표현을 해. 그래서 그런 거야. 자, 내신할 때 이런 거 항상 보잖아. 구분해야 되는 거. 단순하게 used to 쓰는 거랑 그다음에 be used to. 자, 이게 전치사로 쓰여서 뒤에 명사가 오거나 ing가 오는 거. 이거 구별해야 되지. 모르는 사람은 필기하고 아는 사람은 굳이 안 적어도 돼. used to 동사 원형은 하곤 했다라는 뜻이고. 그다음에 be used to 하고 나서 명사나 동명사가 나오면 뭐뭐에 익숙하다라고 해석해. 그래서 역시 내신 문제를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거는 꼭 알고 들어가야 됩니다. 저 원래 아는데요 하면은 다행인 거고, 몰랐던 사람들은 이제 외우면 되는 거. 잘 기억하고. 자, 다음 문장을 이제 보시면 The goal is to end up with good science that is effectively communicated. End up with라는 표현이 나왔다. End up with. 우리가 이제 단어 외우면서 end up ing만 너무 많이 봤을 거야. 근데 꼭 ing만 나와야 되는 건 아니고 end up 뒤에 사실 저렇게 with가 나올 수도 있는 거거든. 근데 뜻은 되게 비슷해. 그냥 결국 뭐뭐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데 end up ing면은 결국 그 행동을 한다는 뜻인 거고 end up with면은 결국 내가 뭔가를 가지게 된다라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돼. with니까. 결국 그것과 함께 하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 그러면은 해석이 이렇게 될 거야. 목표는 결국 좋은 과학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돼. 목표는 결국에는 좋은 과학을 가지는 것이다. 근데 그 좋은 과학이 뭐냐? 효과적으로 소통되어지는. 그러니까 글쓰기가 자꾸 소통, 전달 이런 걸 강조하지. 전달 소통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글이라고 생각하면 돼. 자, 일반적인 관행에서 프랙티스 연습 아니고 관행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뭐 관행적으로 The vast majority of scientific effort is in the collection and analysis of data. 관행적으로 일반적으로는 절대 대다수의 과학적 노력은 어디에 있냐? 데이터 수집에 있다. 데이터 분석에 있다. 봐봐. 과학적 업적, 연구하는 거지. 전달 소통하는 거, 내가 연구하는 걸 상대방한테 알려주는 거란 말이야. 근데 여기 보면은 데이터 수집과 데이터 분석이라고 얘기를 했지. 이거는 얘인 거알것 같아. 과학 연구를 하는 거지, 진짜 말 그대로. 그러니까 연구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연구는 업적을 위한 노력이야. 업적을 위한 노력이다. 뭐 소통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고 그냥 업적을 위한 노력인 거다.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뭐 하지 않는 채로 시간과 자원을 커뮤니케이션에 투자하지 않는 채로 소통은 안 하겠대. 그러니까 글쓴이가 볼때이 상황은 되게 부정적인 상황인 거지. 노력하는 거 알겠어. 연구하는 거 알겠는데 왜 커뮤니케이션 안 하냐라고 글쓴이가 얘기를 하는 거. 자,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내신 준비하는 사람들 중에서 이제 영작하시오가 나오기도 해. 아, 진짜 잔인한 건데. 시험 범위 100지문 줘놓고 나서 영작하시오 하면 대체 뭘 외우라는 거냐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야. 근데 뭐 어떡하겠어.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나마 가능성 있는 걸 뽑아가지고 그거라도 외우는 게 우리가 할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이런 거야. 이런 거는 좀 외웠으면 좋겠어. 자, 부대 상황이니까 얘는 영작으로 쓰시오라는 것도 한번 고려는 해보고 영작이 아니더라도 어법으로도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얘는 별표를 치는 게 맞아. 어법으로 나오면 이런 거라 그랬지? 디보티드. 자, 여기서 PP 형태를 쓰는 게 맞냐? 이런 식으로 어법 문제 내는 거. 그러니까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시험 범위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내가 막 이것도 외워라, 저것도 외워라 하겠는데 이젠 그게 안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라도 얘기를 해줄게. 이거는 그래도 외우자라는 식으로. 자, 또 다음 거. Rather than science communication being an afterthought. 자, 여기도 여기도 외웠으면 좋겠어. 짧잖아. 알지? 어법으로도 낼수 있는 거고.
빙 같은 거. 자, 해석을 해보면 뭐라기보다는 과학적 커뮤니케이션이 나중에 덧붙이는 것이 된다기보다는 나중에 하는 생각이 된다기보다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거를 이제 순위 밀리게 우선순위에서 밀리게 냅두지 말고 자 가주어 진주어지 It is essential 중요하다 뭐가 중요하냐면 Factor in the time and resources 시간과 자원을 Factor in 고려하는 게 중요해 시간과 자원 어떤 시간과 자원? 필요되어지는 뭐를 위해서? 발전시키기 위해서, 만들어내기 위해서, 뭐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Quality Communication Product 여기서 퀄리티는 높은 품질의, 퀄리티가 좋은 이런 형용사로 쓰였어, 퀄리티 그러니까 퀄리티 좋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어떤 도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들기 위해 필요되어지는 시간과 자원에 대해서도 고려를 하는 게 필요해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지문을 가지고 빈칸 추론 변형을 한다? 그럼 나 여기 뚫을 것 같아 여기 되게 그럴듯하지 않을까?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 자, It is essential부터 한번 읽어볼게 필수적입니다 중요한 겁니다 시간과 자원을 고려하는 것이 그럼 그 시간과 자원은 뭐 하기 위한 시간과 자원일 거냐면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시간과 자원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빈칸에 들어갈 말이 깔끔하게 풀리거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지문이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을 골라보면 3번이지.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위해서 시간과 자원도 좀 투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가면 될 것 같아요.